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월요일부터 우리 강의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주거 서비스 코디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주거 서비스 개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제3섹터의 주거 서비스 사례 및 전망이라는 것으로 여러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있는 최병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사례 및 전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제3섹터의 개념과 제3섹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3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의 공급 주체들의 주거 서비스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가야 될 전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에 순서대로 새로운 주거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시작되어지는 내용과 사회주택 주거 서비스를 이끄는 제3섹터, 그리고 사례, 전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갑자기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공급 시장들에서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PT에서는 2004년 이후에 제3섹터가 등장했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주택 시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택을 공급해 왔고, 주택 시장의 주체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가 들어서 바로 최근이 되겠지요. 우리의 어떤 주거 문제들을 이런 공공과 민간이 공급했었던 시장에서는 도저히 어려움이 따르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나 주거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던 어떤 활동가들이 새로운 주택의 공급 모드를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제3섹터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어지는 건데, 이들의 가장 큰 어떤 목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 너무나 가격이 내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적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지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나름대로 공급해 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공공이나 민간이 결합되어지는 어떤 제3섹터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운 어떤 주택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도의 주택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임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의 또 다른 어떤 공급에서의 패러다임도 있지만, 공급을 진행하고 입주까지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입주자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게 적절한지, 또 이러한 집들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지, 뭐 이러한 어떤 입주자에 대한 교육들을 미리 실시를 하고, 보다 스스로 입주자들이 효율적으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어떤 운영 관리가 시도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주거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을 선택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것 이외에, 여기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의 주거 문화를 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생활로 인해서 이웃끼리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고 서로 또 의사소통하고 이웃 간의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또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시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드, 우리가 새로운 주거 서비스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에서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제3섹터가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을 우리가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면서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하는 개념과 그들의 시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이 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들 제3섹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제3섹터라고 하는 용어는 1섹터와 2섹터에 어디도 속하지 않는 어떤 독립적인 또 하나의 섹터다라는 말에서 제3섹터의 의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여기 한 네 번째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1섹터와 2섹터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의 개념들은 1섹터를 우리가 공공이라고 보고 2섹터를 민간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1섹터와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제3섹터의 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러한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은 우리가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흔히 많이 사용을 해서 미국에서는 재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들을 우리가 제3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3섹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개념이 아마 조금 마음속에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시장이나 또는 건설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기에는 조금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상황이나 뭐 건설의 상황에서 실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뭔가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한 특수 법인이나 또는 특수 법인의 형태의 사업 주체가 무언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실제로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제3섹터의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과 공공이 뭔가 공동의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왜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하느냐. 결국 이거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단점,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공공이 갖고 있는 장점, 민간이 갖고 있는 단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 주어 가면서 뭔가 윈윈의 방법으로 좀 더 나은 주택을 공급하고 서비스하고자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것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력이고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공공의 어떤 장점이 되어지는 것은 풍부한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공과 민간의 장점들을 서로 모아서 공동의 출자를 하는 형식의 지역개발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현실에서는 뭐 지역개발 또는 주택개발 이러한 개념들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지역개발 사업의 어떤 사회 간접자본을 개발하는 SOC의 개념은 일본에서 가장 잘 발달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입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앞서서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개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또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지면서 어떤 재정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식들을 도입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보다 활성화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에서는 2014년도부터 우리가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본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 사업에서는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2014년이다, 1991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연도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연도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제3섹터에서 주거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그 법적인 체계의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면 원래 그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원래 우리가 2015년도에 그 주거 기본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게 되어지고 주거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거권에 대한 확립 또는 주거복지 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이 추진이 되어져 옵니다. 그러한 주거복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전망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거복지 전달 체계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효율적인 주거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어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거 서비스의 어떤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보았을 텐데 그러한 전달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가 도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어떤 전달 체계 상에서의 민관 협력이라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에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대한 부족이나 또는 집의 문제 때문에 계속 수요에 대한 어려움들은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과정들에서 뭔가 민간을 좀 활용하자라는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의 자본도 투입을 하지만 민간의 자본도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가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협동조합 주택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주민들이나 민간에서의 주거복지 활동이 결합이 되어지면서 스스로의 어떤 자치관리 활동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어지고 또 주민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필요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거에 도입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체계의 과정들 중에 이러한 어떤 주거서비스가 시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사회주택기금을 어떤 소셜하우징의 어떤 융자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어지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지자체에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자금들의 마련이 또 하나의 그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한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5년도에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마련과 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015년도 이후에 제3섹터에서의 주거 서비스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15년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테이 뭐 이런 얘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나름대로 제3섹터들이 공공의 임대주택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주택 공급관리 차원에서 주거서비스의 영역이 또한 만들어진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이 뭔가 그 자본을 투입하고 민간이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져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협력체계를 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제3섹터의 주거 주택 공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거에 도입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처럼 앞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변화, 또 어떤 주거의 어떤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그 요구들, 또 이와 같은 지자체들에서의 어떤 기금이나 법, 그리고 중앙정부에서의 법에 대한 어떤 그 재정들이 새로운 일의 시작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3섹터가 만들어지는 주거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들을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되게 이제 명명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 주거 서비스를 이끄는 제3섹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주택 뭐 이렇게 되어지는 용어가 그리 오래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선생님들 뭐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말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뭐 공공임대주택의 같은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결합이 되어진 형태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임대주택들을 흔히 우리가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그 써 있는 바대로 사회주택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개념이기보다는 유럽에서 그 출발한 개념들이고요. 유럽에서는 보통 임대주택들을, 공공의 임대주택들을 다 사회주택이라고도 크게 널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영역의 정책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의 정책 수단,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로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공뿐 아니라 비영리주택 등이 소유 관리하는 주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비영리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3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주택에 대한 것을 공급하거나 이러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영리에 대한 것들은 다루는 부분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간임대주택들은 개인의 어떤 임대료를, 임차료를 받아서 임대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비영리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니까 주거권에 대한 보장들을 보다 먼저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와 같은 어떤 공공과 또는 비영리에서의 소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택들의 개념들을 사회주택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공급되고 운영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흔히 그 운영 주체가 되어지는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 또는 뭐 협동조합들, 이러한 제3섹터들은 공정한 가격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공정한 가격의 주거 서비스라는 것은 주거 공간들을 제공하는 거에서부터 또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의 삶까지 우리가 바르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주거 문화를 정착시켜서 사회적 가치를 이끄는 집단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러한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더 해보면, 그래서 사회주택은 지금까지 주거 서비스와는 다르게 거주자인 사용자를
공간의 기획 과정부터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입주 후 주거 생활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주거 공간만의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입주자의 삶의 가치를 바람직한 주거 문화로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끄는 하나의 그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주택이다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공간의 기획 과정부터 입주자가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주자인 사용자를 기획 과정부터 같이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모델하우스 하나를 보고 우리가 입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회주택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섹터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들은 주택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그때 뭐 살려고 하는 입주자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포용해서 이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들을 조금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들의 내용이 담기고 있다는 것이 좀 차별화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하고 있는 그 주거 서비스의 범주를 크게 앞서 우리 주거 서비스에 대한 개요의 설명이 다뤄졌던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서비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서비스,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공급하는 것과 필요한 공간들을 계획하는 물리적인 주거 서비스에서는 거주자의 입장들을 고려한 공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거에 맞춰서 적정한 주거비나 임차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완화시켜주고 또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적인 어떤 주거 서비스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 또 계약 갱신권들을 통한 어떤 지속적으로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거주자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끌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거주자들끼리 또 지역사회와의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 주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제3섹터의 주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제3섹터에서는 과연 어떻게 주거 서비스를 그러면 실시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제3섹터 주거 서비스의 사례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회주택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하고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공급 운영되어지는 주체들 또는 어느 지역에서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는지 또 그 사회주택을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사회주택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제3섹터의 사회주택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분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당되어지는 사례들을 여러분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공급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을 기획하고 공급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은 크게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주로 있고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꽤 여러 군데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또 지역에서는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방 도시 또 농촌 지역까지도 확대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공급을 하는 방식은 빈집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식과 또는 빈집을 또 허물거나 또는 새로운 택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뭐 대학생, 청년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일반인 또
일반인에는 뭐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창조기업인 좀 다양하게 특화되어지는 범위에서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가 비영리 주거 모델의 주거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뭐 페북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여기 귀여운 달팽이가 집 하나를 얹고 가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의 로고지요. 집 없는 달팽이에게 집을 주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가 서울뿐 아니라 지방 전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쉐어하우스의 형태로도 공급이 되어지는 형태이고 단독주택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 다세대주택을 임대를 해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대학생과 청년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육을 하거나 공간을 공급하고 관리하거나 입주자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를 운영하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개요적인 설명에 어떤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들의 단체들은 원래 새로운 주거를 실험하고자 했던 게 원래 목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주거 모델을 좀 실험하자. 청년들이 나름대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비용을 모으고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우리는 왜 불평등하게 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뭐 여기에 이제 어떤 활동들을 좀 하다가 이들이 조금씩 주거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영을 관리하는 것도 남에게 위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치 관리하면서 조합원들끼리 교육과 또 입주 후에 계속 어떤 시설 관리나 귀화까지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들을 앞에서 얘기한 어떤 물리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의 서비스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서서 주거 서비스의 여러의 유형들이나 종류들을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주거 서비스 기획과 공간 기획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주거 서비스를 민달팽이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이들이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조합원들이 자본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도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입 임대하기 위해서 또는 뭐 임대를 받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측면들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주택 기금을 이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러한 집을 공급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기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획의 일련의 과정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거 서비스를 실시하는 하나의 이제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뭐 6억 8천 정도 예를 들자면 뭐 민달팽이 2호집 뭐 이런 것들에는 6억 8천 정도의 돈을 빌리고자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뭐 사회주택이나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들을 만들기 위한 자금들에도 역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집을 공급했을 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세의 70% 수준에서의 임대료가 되고자 하는 전체적인 기획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2014년도에 1호 집을 공급했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원래 집 한 채를 임대를 받고 다시 조합원들에게 이제 재임대를 해주는 전대 방식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때 임대를 받기 위한 비용들에서 주변 대학에서의 뭐 협동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도 빌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기획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이 조합이 공간 기획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가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주차공간이나 마당 등을 중심으로 한 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가 또는 거실, 화장실, 주방, 발코니 공용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교류할 것인가 또 각각의 인테리어들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또 개인실에 대한 어떤 2인 1실에 대한 배치들 나름대로의 복층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2인 가구 이상이 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간의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잡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혼자 단순히 이 조합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획에 이끌고 있는 뭐 리더의 그룹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과 입주자 모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히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들의 요구들을 반영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집을 실제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그 공동의 가구, 공용의 가구를 서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진 집에 두고 생활해 가는 어떤 디자인 워크숍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되어졌던 어떤 주택들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했던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급되어진 뭐 이웃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공급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게 다세대 주택의 형태이고 1층에 주차장으로 되어진 이 부분이 이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아마 뭐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굉장히 여기 기사가 많이 나와졌던 것들의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한 3호집들을 공급하면서는 뭐 커뮤니티를 좀더 강조를 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뭐 우리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뭐 빨래터, 창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새롭게 공간들을 좀 넣어보자. 뭐 5호집의 경우에는 우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단독주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마당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우리 조합원들끼리의 이들의 조합원들끼리의 아니면 지역사회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를 요 가지고 있는 마당을 가지고 특성화를 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프리마켓과 같은 벼룩시장들을 열게 되어진 이런 프로그램들을 열는 것들도 계획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워크숍이나 또는 뭐 조합원들의 그 내용들 속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주거를 공급하고 기획하는 거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공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문화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집이 공급되어지는 거를 내가 분양 신청을 하고 제공이 되면 나는 입주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입주자는 아직 결정이 안될 수도 있고 또는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우리들의 문화가 바람직하게 갈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공급합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을 공급하는 과정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토론의 장까지도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나름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아까도 이게 공유 가구를 만드는 얘기도 했었지만 나름대로 뭐 빈집이라든가 또는 다시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하는 집들의 경우에 페인트칠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하는 경우들은 스스로 조합원들이 그거를 배워서 실시를 하면서 그 과정을 공유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리를 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 내가 살 집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그것을 기획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뭔가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그 중에 누군가 여기 가서 살게 되면 집을 수리하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살다가 잘못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됐다는 거는 예를 들면 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도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집을 또 우리가 뭐 민달팽이 협동조합에서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집수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들이 또 거기에 봉사로 참여를 하면서 또 뭔가 완성되어지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팽이 공작단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줌으로써 직관적으로 경험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집에 대한 관심, 집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집을 공급하는 과정에 함양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공급되어졌던 것뿐이 아니라 2018년도에는 전주의 청년 쇼하우스의 형태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전주시가 주택을 매입을 하고 민간인 민달팽이 협동조합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한 상태가 되어지겠습니다. 뒤에 뭐 사례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공간을 기획하는 과정들에 서로의 그 워크숍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조합원들이 이제 리더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집을 공급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전주 달팽이 집의 상상 워크숍. 그래서 나는 이런 집이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간들을 공유를 하는 생각들이고 그것이 또 뭐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조금 더 발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내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전주 지역에 공급되어진 그 빈집을 리모델링한 우리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달팽이. 그래서 여기에 그 살고 있는 청년들이 쉐어의 형태로 집을 사용하고 있고, 전주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현판에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전주 달팽이 집.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의 이름도 갖고, 집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도 갖고, 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제3섹터의 사회주택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이름도 없잖아요. 201호, 202호 이런 호수만 붙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 제가 최병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집의 하나의 정체성 또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거 이러한 것들까지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주거 서비스인데 공간에 이제 제공되어진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집은 지금 전도면은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왼쪽에 그 별채가 되어지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아직도 이 공간은 공급된 이후에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빈 채로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민과 교류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고요. 이 오른쪽 부분들이 지금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방이 아래층에 4개 그 다음에 부엌, 화장실, 그 다음에 2층에 다시 또 방이 있고 화장실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자 뭐 1인실, 2인실 단독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주 자그마한 마당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안쪽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영화 상영을 하거나 전체 뭐 주민들하고 이 지역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시기도 하고 또는 살고 있는 입주자들끼리 여기에서 바베큐 등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하고 뭐 이러한 공간들로 여기를 활용하고 한다는데 제가 여기에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데크 공간을 꼽았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나와서 같이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지역민도 교류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이 조그만 마당이 들어오는 순간 아 너무나 포근하고 이게 정말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 되겠고 여기서 조그마하게 가꾸는 이 화단이 각자의 입주자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쪽에 있는 방들은 너무 더워서 살아가는 중에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아침빛을 이렇게 막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서양 쪽의 창문들에 뜨거운 빛을 막는 그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고 원래 없었던 현관의 그 벽면의 붙박이형의 신발장으로 여러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좌식에 되어지는 그 거실이에요. 그리 크지 않은 거실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장식을 한다든가 또 부엌은 집에서 뭐 각자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데 살던 친구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살다 보니까 부엌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요리를 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시간을 굉장히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와인 마셨던 그런 병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쇼하우스와 같은 주택들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달팽이 공작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예시되어졌던 예시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공작단을 찾고 뭐 모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디에다 오프라인으로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페북이나 또는 홈피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온라인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런 공작단을 모집하거나 또는 달팽이집에 대한 어떤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들도 다 온라인을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얘기를 잠깐 빼먹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온라인의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달팽이집 뭐라도 탐세대 뭔가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주고 이것이 공지가 되면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또 공작단이나 뭐라도 탐사대에서 실제 여러분 여기 뭐 페인트를 하거나 또는 뭐 가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또 실내에 와서 목공의 일들을 하는 거 또 각자 우리 오늘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 뭐 벽과 천장에 나름대로 페인트 칠할 일, 서로의 작업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고 분담하는 것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어떤 서비스. 청년들이 나름대로 뭐 주거비를 저렴하게 뭐 공급되어지는 70%라고 하는 시세의 70%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지내면서도 내가 주거비나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조합원들이 그 출자해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 연대은행이라고 하는 토닥과 제휴를 맺어서 나름대로의 그 이들이 돈을 출자하고 기금을 만들고 100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는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의 뭐 공급들을 주택들을 달팽이 집과 같은 어떤 재산 사회주택을 공급하면서는 돈이 모자르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보증금 마련하기 위한 뭐 달팽이 펀드를 모금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뭐 한 100만 원의 구좌당 뭐 2.5%의 이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펀드를 좀 모아서 이거를 빌려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달팽이 집의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면 20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 6구좌 이상 출자하면 누구다 입주의 자격들이 주어지고 나는 언젠가 여기에 달팽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고요. 이들은 이 입주를 하기 위한 조합원들에게 모두 주택을 공급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적인 서비스뿐 아니라 이제 생활적 서비스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생활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입주와 계약 과정입니다. 이거 역시도 모두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뭔가 가입을 하고 입주 신청을 하고 교육도 받는 거는 오프라인도 되어지고, 다음에 내가 집이 들어갈 집이 정해지게 되면 집을 보러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저희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집을 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도 보아서 그게 나하고 맞으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룸메이트를 매칭을 해서 이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생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2주에서 약 4주까지 되어지게 되고요. 이때 입주계획서를 쓰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누구나 나는 이제 달팽이 집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면 요와 같은 입주계획서를 써요, 내용들이. 그래서 뭐 이름, 연락처, 성별은 다 있지만 내가 입주하는 집,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집, 나를 나타내는 측면, 뭐 여섯 가지의 질문, 이런 것들을 적기를 해서 이들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계획들을 쓰고 그것들이 같이 쉐어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입주의 과정뿐 아니라 필요한 주거에 대한 정보들도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거 상담센터나 뭐 연세대학교하고 주거 상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온라인 등을 통해서 어려운 긴급 주거에 대한 거나 임대차에 대한 거나 또는 뭐 좋은 집, 착한 집,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부동산 연계 서비스까지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주 후 함께 살아가는 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생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취에. 그래서 입주자 교육, 그다음에 공동체 규약, 생활 규약, 청소 분리 뭐 이러한 뭐 페널티, 반려동물에 대한 규칙, 청소 자취, 주택관리에 대한 자치, 그래서 집집마다 집사, 공과금 관리자, 시설 관리자, 개똥 관리자, 주차장 관리자 역할 분담해서 각자 할 일들을 정하고, 나름대로 공간을 또 각자 공용의 어떤 미팅룸이나 모임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나 자치 운영이나 공간 서비스들이 굉장히 실제 살아가면서는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임에 대한 서비스로 뭐 반상회나 또는 뭐 이들이 모이는 운영회의, 또 달팽이 집들끼리의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뭐 홈커밍 데이, 공유 테이블, 어제 공유 냉장고를 우리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거, 또 나름대로 정례화되어진 프로그램들, 또 주민들끼리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들, 그래서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 상황 연구소를 만들고 TF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이 교류를 해나가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노하우를 키워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오늘 누가 청소당번 이렇게 알려주는 글들, 각자 달력의 내용, 서로 해야 될 역할들을 분담해서 적어놓고 꼭 우리 어떻게 어떻게 치웁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매식품을 서로 알린다든가, 각자 쓰레기 분리수거에 어떻게 합시다, 각자 분리해놓은 어떤 이런 시스템들, 내가 누구인지를 서로 각자 이사 오면서 적어놓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생활 서비스가 되어지고요. 이웃 간의 만남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뭐 그네라든가 아이들이 와서 놀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와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간단한 어떤 뭐 청소나 또는 뭐 만들기를 하고 난 뒤에 또는 텃밭을 가꾸면서 여기에 채소들을 공유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달팽이 집의 경우에는 로비에 그들이 필요한 어떤 우산들, 또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 공지사항들 이런 걸 공유하는 벽, 또 생일을 서로 알려주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냥 공공에 카드를 두고 생일날인 날한 마디씩 전달해주려고 하는 구비의 물품들, 뭐 이러한 것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함께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공급하고 있었던 사회주택 중에 우리가 녹색 친구들, 그다음에 썬랩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예, 그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더함,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 도시융합협동조합,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뭐 그다음 시간에도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이 공급된 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다녀봤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거나 내용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서울 수도권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로 대학생 쪽이 많이 예시되어지는 측면 또는 일반인들이 많이 예시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의 함께주택은 여러분 이렇게 그 로고가 재미있습니다. 삼각형의 함께주택협동조합,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모양을 글자하고 이렇게 형용화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삼각형 하면 지붕의 모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진 단체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들은 쉐어하우스나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 되어지고 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조합원에게 1인 가구 임대를 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사무집의 경우에는 꼭 1인 가구가 아니라 신혼부부까지도 공급이 되어진 예가 있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당연히 기획하고 공급 관리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다. 앞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도 살고 있는 거주자들과 또는 조합원들에게 집수리하는 과정들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집수리 교육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거주자 회의나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주택 1호부터 3호까지 공급 운영하는 그 주거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함께주택 1호는 주택 개조로 주거 서비스에 어떤 집수리에 관심 있었던 조합원들이 했던 공급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다시 페인트 칠하고 배관 설치 작업을 다시 하면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고 또 그 모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용자가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는 구조의 주택이다. 또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수선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집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이 입구 게시판에 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잠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북을 오픈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주거생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것들은 페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민달팽이 협동조합 주택계 조합원들도 페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주택 역시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페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위드 커먼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이 주택에 대한 사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주택 1호는 단독주택을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형태이고 함께주택 2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과 같은 형태들이 공급되어져서 1인 가구가 되는 거고 함께주택 3호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에 공급이 됐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입구에 1호집의 입구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외부에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함께 주택에 살 거주자를 모집합니다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서 함께 주택 협동조합이 문패로 달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주의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지은 민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현판처럼 붙어 있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문패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집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문패에서 먼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대한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집은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이렇게 문패가 있었어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 집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데 요즘에는 문패가 거의 없어요. 물론 개인정보 차원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문패를 두었을 때 우리가 한자로 쓰든 뭐 이름 석자를 쓰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집안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늘 어떤 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까지의 의미도 같이 담기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주택의 이름으로서 이제 문패가 지금 걸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는 다 뭐 아파트 이름으로는 걸려 있어요, 건물에. 그렇지만 내 집을 들어가는 각각의 호수나 각각의 동의 명칭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런 문패들이나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도 집 제3섹터가 주거 문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하는 과정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주자가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주택 3호에 대해서 12차례의 워크숍을 운영한다라고 이 계획서를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입주자의 조합원들의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운영과 설계 전 과정에 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그 공공건축가의 동의를 통해서 이게 설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것들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아까 우리가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는 성인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또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도들까지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시세보다 여기도 저렴하게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함으로써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박종숙 이사장님은 제가 직접은 못 뵙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뵌 분이시긴 합니다만 말씀을 하고 있기를 사회주택을 만드는 과정은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의 공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공재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들의 모든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공적으로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명칭도 아마 함께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주택이라는 명칭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택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함께 주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주자 참여용 공간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제 그림이 나와 있기를 옥탑방, 사무실, 비밀의 방, 커뮤니티의 공간, 공동 거실, 그다음에 카페, 공동창고, 세탁실, 공동주방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자, 출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다듬는 과정들의 워크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러한 포스터들도 보여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개주택 3호가 6월 13일에 준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여기 지금 3호의 그 조감도의 모습이고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이렇게 되어진 생각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을 했는데 저도 주택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말한 대로 이렇게 좋은 말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집이 만들어졌어요. 예비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참여해 그들의 취향과 필요가 집 건축 과정에 대부분 반영됐고 주방 크기, 방의 위치, 면적, 세탁기 크기, 냉장고 놓을 것, 복층 계단 손잡이 색깔까지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화장실을 건식으로 설치하고 세면대를 외부에 배치한 것들도 이들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였고
11세대 20여 명의 입주자가 18년부터 11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각자의 집과 전체 건물 설계와 시공을 이해했다. 계획은 12차례였는데 11차례 하셨대요. 그리고 청소부터 보안까지 건물의 운영 자축계약을 만들고 특색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그럼 여러분, 2018년도부터 2년에 걸치는, 1년 한 6개월 정도에 걸치는 시간 동안에 집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들이 만나면서 삶을 조율하고 생활을 조율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정해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해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기획이라고 하는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3섹터의 사회주택에서 굉장히 잘 실현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었던 사회주택의 그 주거 서비스 사례가 되어지겠는데요. 유한책임회사 다음에 위스테이라는 곳에서도 주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로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위라고 하는 뭔가 기대는 듯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그래서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뜻을 지금 담고 있는데, 여기는 운영 주체가 유한책임회사이면서 사회혁신기업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얼마 전에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입주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이 땅과 상당히 그 건설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민간에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조합원의 그 비용을 만들고 같이 결합되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공간을 기획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그리고 입주하는 1년의 과정 중에 입주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 다음에 주거서비스의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까지의 주거서비스의 범주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주로 여기는 공급되어진 주택이 앞에서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해서 어떤 그 소규모의 주택이었다라고 보면은, 더함 위스테이는 아파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사회주택인데 아파트형 공동체 사회주택이라고 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으로 공급되어지는 사회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기획하는데 참여형 설계 방식을 도입했다. 다시 말하면 들어와서 살 사람들에 대한 사용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커뮤니티의 공간을 계획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웃이 잘 자기들이 만나고 당신들이 원하는 취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법정 기준의 두 배가 넘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자 시도를 했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수요 맞춤형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공급되어진 걸 봐도 역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정 기준의 두 배를 넘는 공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요구들을 보다 맞춰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입주 단지가 되는 데에 시행사들하고 함께 나름대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도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중간에 중요한 것이 공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그 코디네이터,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와 같은 사람을 배치를 하고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사, 조합원, 공간 퍼실리테이터, 설계사무소, 여기가 계속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맞춰갔느냐, 여기에 보면은 실제 위스테이가 별내와 지축 두 군데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 이들이 전체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다 이런 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유점을 가져야 그 공간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워크숍을 하게 되는지,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 뭔가 뭐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별 필요한 공간들마다 분위기를 정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뭐 협의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공간의 규모까지도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공간들을 운영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거기서 돌릴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논의되어진 결과들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시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유를 함으로써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통해서 이들이 주민의 공동체 공간들을 기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테이라고 하는 그 더함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와 협동조합이 결합시켜지는 어떤 그 공동의 그 공유점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형 공급 모델이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출자를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인 이들의 입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나름대로 출자를 했어요. 사업비에 출자를 해서 지분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민간의 어떤 힘이 전체 주택을 계획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기본적인 그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차별화되어져서 공급되어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어떤 관리 운영에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자치와 자립과 자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을 사전에 집에 어떤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분양하고 입주하기 전 그 사이에 조합원이 이제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예비 입주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명동, 서울시 명동에 여러분이 커뮤니티 마실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두고 우리가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의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공간들을 주민이 계속 와서 활용하고 모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비자의 입주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의 파티의 공간으로 도심의 공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짓는 비용들, 그리고 한번 짓고 허무는 그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의미로 커뮤니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되어지겠고요. 이 공간은 YWCA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임차를 받아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비 입주자들이 공간 계획이 일어나면서 각자들의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지금 포스트잇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커뮤니티 공간 마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입주자들이 모여서 뭔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모델하우스를 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명동이냐? 상당히 뭐 별내나 지축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나 젊은이들의 대다수의 직장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에 퇴근하고 바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또는 뭐 낮 시간에도 올 수 있는 공간들 여기에서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함께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는 주거생활 서비스가 어떻게 다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들의 공유경제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차량 공유 또는 차량 임대, 또 생활협동조합, 주민병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경제, 공유경제하고 결합시켜서 주민 스스로의 협동조합 형태로 이거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공동구매, 육아돌봄의 생활필수품들을 공동체 중심으로 구매를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협동조합의 주민들이 직접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형으로도 이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주거 공동체가 나름대로의 생활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까지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얼마 전에 위스테이 별내에 6월 29일자 신문에 491가구가 입주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본 것인데, 보시면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주민 운동시설이 있고, 지금 여기 화장실이 왜 나왔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화장실 사진은 여기도 있지만 앞서서 제가 여기에 공동구매 육아 돌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신혼부부도 있고 아이 키우는 세대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아이를 배려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 키우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 내 공용 환경실에 유아용 소변기와 세면대까지 배려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존 동일 아파트의 동일 가구를 기준으로 해놓고 본다면 2.5배의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배려되고 있었다. 이거는 기획의 단계에서부터도 그렇게 했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공용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컨셉이나 인테리어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공용 부엌에는 동네 카페, 또 동네 책방이라고 하는 것도 두었는데, 이 동네 책방에는 주민들이 직접 책을 선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고, 나름대로 개인 방송의 시설과 자기네들의 방송국, 주민 어떤 커뮤니티 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는 전문적인 연주의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동네 창작소, 뭐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 아파트에 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주거생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전체의 어떤 커뮤니티의 시설들을 동심원 구조로 배치를 해서 잔디 광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배치가 되고,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주거 공간들이 배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하고 있었던 더함의 대표는, 집이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배치됐으니까 여러분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거의 가치가 사는 것, 바잉에서 사는 것, 리빙으로 변화하는 기초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공동체의 중요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말 그대로 여기에 더함, 무언가 더해지는 우리의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단순히 이렇게 작은 규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형에서도 추진해 볼 수가 있고, 또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주거생활 서비스를 통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 녹색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대로 녹색의 집에 그린을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의 마크가 여러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브랜드에 잘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회주택을 공급하면서 토지 임대부나 또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형으로 여러분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대상이나 주거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의 사례들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공급했던 1호점 성산이라고 하는 더불어 숲의 사회주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1호집 성산점은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커뮤니티 공간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늘 모이지 않으면 그 공간들을 비워두기보다는 조금 어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동네 정미소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기업의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나름대로 창출해 내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동네 정미소라고 하는 커뮤니티 공간들의 계획은 주택의 입주 세대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를 한 이후에 계획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져 있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상점들이 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드는 데 좀 기여하자. 그래서 농촌과 도시라고 하는 데가 좀 윈윈하자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쌀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녹색 친구들이 주거공간과 연결된 커뮤니티에 지역 청년의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또 청년 일자리들 만약에 청년들이 만든 어떤 제품들까지도 여기다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주거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비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이 잘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 잠시 후에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2호점이라고 하는 창천은 커뮤니티 공간을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한 측면을 볼 수가 있고, 3호점의 봉천은 육아협동조합의 어린이집에 부모협동조합의 서로 돌봄의 어린이집을 유치하려고 하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녹색 친구들도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제3섹터에서의 주택을 주거공간 서비스를 기획하고 나름대로 공간 기획을 하고 또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기획을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입주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회주택들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 친구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주거생활 서비스를 보면 아까 말한 봉천점의 육아협동조합, 그 다음에 성산점의 동네 정미소, 그러니까 로컬 문화 공간이 된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동네 사랑방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간의 사진의 모습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산점에 있는 동네 정미소입니다. 지금 여기가 1층에 여러분 동네 정미소의 모습이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주택의 모습이 되겠는데, 여기가 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유 부엌의 식당처럼 여러분 식사를 팔아요. 그래서 정미소의 밥상의 메뉴에 이제 어떤 쌀을 썼고 그것이 청주 어디에서 도정한 쌀이다. 그 다음에 시금치, 된장국, 뭐 돈가스에서 뭐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8,000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네 어르신들 또는 혼자 계시는 분들 와서 식사하고 가시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에 지금 공유 부엌으로 돼서 월화수목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상점의 활동의 형태로 식사 제공하는 식당도 이용을 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여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때는 또 상점의 기능으로, 주민이 많이 모일 때는 주민의 문화 공간과 주민의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그 옆에 주차장에 이와 같은 어떤 영화 관람이나 이러한 공간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행사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 또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한 사회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썬레 건축사 사무소,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노후되어진 고시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을 공급한 계획이고, 또 주거 공간을 기획을 했고, 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기획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썬랩은
아마 대학교 때부터 여기에 대표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뚝딱 된 거는 아니고 오랜 고민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노후되어진 고시원의 굉장히 좁은 모습,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지내는 어떤 외로움의 공간들. 여러분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작은 고시원의 좁은 방에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나를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마치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냥 뭔가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뭐 그러한 것들의 의미 없는 공간이 자꾸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노후 고시원의 좁은 공간,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하나하나 칸들이 다 고시원의 방이죠. 그리고 가장자리의 방들은 창문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가운데의 방들은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시원이 창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의 가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좁고 이렇게 밀집되어진 방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디 하나 집안에 들어오면 이야기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대안으로서 공유 공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2인 1실 또는 1인 1실의 공간으로 여기에 공간을 계획해주고 지금 여기 뭐 2A, 3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침실의 공간들이고 지금 좀 진하게 나와 있는 파란색이 여러분이 욕실의 공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나머지가 이제 공유 공간이에요. 회의실이나 공유 부엌이라든가 아니면 공유 뭐 세탁실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방의 수가 훨씬 많은데 방의 수를 대폭 줄이면서라도 우리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Share Us, 우리 함께 공유합시다 라는 개념의 브랜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썬랩도 아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둘이 집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고 이러한 집에 대한 것들에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니까 과거 같으면 여러분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통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먼저 통해서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주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여기 Share Us의 주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공유의 공간들입니다. 그 공유의 공간들이 여러분이 뭐 미팅 서비스, 미팅룸 서비스, 그래서 뭐 그룹 스터디, 미디어 공간, 그다음에 모임 공간의 좌식형, 그다음에 취미 공간, 갤러리 공간, 나름대로 갤러리와 쇼룸. 그래서 뭐 이런 갤러리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와서 이렇게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터디 룸들 더 많이 들어서 개인 스터디, 코워킹 스페이스. 여러분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나 개인 스터디 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서 그 토론도 하고 해서 활성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오픈 카페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민들까지 이용하게 하는 거. 공유 부엌도 지역민들까지도 이용하는데 저도 한번 가서 커피 이렇게 돈 내고 마셨는데 굉장히 저렴했어요. 1,000원의 돈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 부엌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텃밭도 계획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작물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기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유 공간을 기획하는 것은 주거 서비스의 공간 기획이지만 이것은 곧 주거 생활 서비스의 공동체의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야 돼요. 공간은 사실 생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Share Us의 경우에는 청년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민에게까지 이러한 공유의 공간들을 개방하고 소통해서 어떻게 커뮤니티가 하나의 주거를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고 조금 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hare Us는 하나의 집만을 공급한 게 아니라
4개의 집을 신림동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4개 지역에 쉐어어스의 공동이 되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에 1호점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2호점에는 루프탑에 파티나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3호점은 취미 활동이나 창작을 활동할 수 있는 목공이나 뭐 창작의 메이킹 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데, 4호점은 다락이라고 얘기해서 지하 공간을 해서 다목적 홀이나 모임, 방음을 필요하는 시설들, 개인이나 뭔가 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러한 것으로 특화를 하면서 각각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서비스 공간을 계획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을 기획하면서 4개의 집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가 필요하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나의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개의 집을 기획을 하면서 각각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하나씩 계획을 하는데 서로 다른 용도들을 계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오픈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오픈해서 나는 1호 집에 살지만 2호 집, 3호 집, 4호 집의 서비스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또 훨씬 더 풍부하게 내가 어떤 주거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또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역에서 각각의 시설 요소를 공유하면 개인 방은 작지만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동네를 하나의 집처럼 만든 것이 다른 앞에서 얘기했던 민달팽이 또는 뭐 함께주택 또는 더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더함은 워낙 규모가 크긴 하지만 또는 우리가 성산에서 얘기했었던 녹색 친구들하고도 좀 다른 점이에요. 녹색 친구는 여러분 세 개의 공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는 같은 지역에 이렇게 좀 붙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민과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입주자는 무료이고 외부인은 공간을 사용할 때 50%를 할인해주고 입주민과 외부인이 같이 와서 쓸 때 외부인은 50% 할인을 해준다. 그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쉐어어스가 있는 서울대학교 주변이에요. 여기가 지금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관악구청 이쪽에 뭐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다 지금 서울대잖아요. 관악 캠퍼스, 서울대 입구역이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 여기가 관악 캠퍼스 앞쪽에 여러분이 4개, 1, 2, 3, 4가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여기가 다 고시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시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는 개인의 침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공용의 공간들을 확보해 줌으로써 훨씬 더 풍부하게 자기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호점 에베네센이라고 부르고 2호점 거성이라고 부르고 3호점 청광이라고 부르고 4호점 신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사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차별화한 것들이 소모임, 뭐 루프탑,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아까 4호점의 경우에는 지하 공간까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자 3호점의 경우도 공동체의 어떤 창작 공간들, 뭐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럼 내가 1호점에 살면서 3호점에 가서 내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들을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공유되어져서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공간을 내가 사용을 하려면 스페이스 클라우드, 이것도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공유 공간 이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공지가 되어 있어요. 쉐어스 문화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뭐 언제 뭐를 하는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고, 창작 클래스, 건강 클래스. 그래서 뭐 1호점에서 하는지, 2호점에서 하는지, 3호점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공간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얘를 공간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작동될 수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공간을 계획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을 제가
아마 그 어느 엔스페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제시한 사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신림로에 있는 그 루프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쉐어하우스에서의 나름대로 파티하고 있는 모습들. 아, 그 다음에 바비큐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옥상 텃밭이나 이런 꽃밭들을 해서 힐링으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스 형태로 여러분이 가꾸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젊은이들은 저런 거 굉장히 요즘에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림길에 있는 휴게실. 그래서 약간 소모임을 할수 있는데 좌식형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고, 이게 노후되어진, 고시원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부재들이나 문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실 그대로 재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칸막이로 활용하기도 했고, 별로 이렇게 마감은 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 뜯어내고 간단하게 마감을 해서 여러분이 소규모 회의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미팅을 하거나 또는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서림길에 있는 모임실, 여기 위에 보시면 문짝에 조명을 넣어서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지역의 지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알아가자, 뭐 이러한 것들도 예시를 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3호점의 스튜디오들의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뭐 그림의 작업들 또는 목공의 작업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들, 또 이렇게 목공 공간들을 두어서 필요한 가구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서 할수 있는 것. 뭐, 참가 프로그램 비는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여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고, 4호점의 지하 공간에, 마치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모여서 뭔가, 활동할 수 있거나, 또는 각자 가서도 여기서 개인 활동도 할수 있는데, 단체 모임 또는 개인 모임의 룸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하를 활용한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는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팅을 상담하고, 또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세대 방식의 성향을 고려한 온라인 방식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입주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모집 공고들이 이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친구 맺기를 해두고 정보를 받고 내가 그쪽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집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하고 이거를 보여줬더니, 교수님, 우리 어디 여행 갈때 숙박시설 호텔 고르듯이 집을 고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시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도시융합협동조합의 어반 하이브리드에서 공급하고 있는 쉬어원이라는 신림입니다. 여기는 그 디벨로퍼이면서 주택을 공급한 건데, 앞에서하고 좀 다른 것이 여성 중심의 청년들이고, 공유형 생활주택을 공급했으면서, 나름대로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코워리빙과 코워워킹의 공간들을 조금 고려를 조금 다르게 한 시각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융합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쉬어원 신림의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여성이 들어가 살수 있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형태예요. 마치 유럽풍의 집처럼 외관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볼 수가 있고, 지하 1층 공유 공간, 그다음에 2층부터 5층에서는 개인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위층에 멤버십 라운지라는 게 따로 있어서 멤버를 가입한 사람들이면 여기에 와서 이 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 외부인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층에 지하에 나름대로 운동이라든가 유료 창고 공간을 두고, 1층에 공유의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나 휴식, 그다음에 뭐 일상이 왔다 갔다 이렇게 들렸다 갔다 할수 있는 정거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코인 놓고 마실 수 있는 뭐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 두고, 필요한 것들 마치 참새 방앗간 같은 거,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 우편함이 1층에 있고요. 2층부터 5층은 입주민의 생활 공간인데, 9명의 생활단위뿐만이 아니라 라운지나 스튜디오나 세탁실 이런 것들의 공유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1인 1실이 원칙이면서 침대, 책장, 의자, 선반, 옷장, 에어컨까지 모두 다 익힙되어진, 다시 말해서 구비되어진 그러한 침실을 제공하고 있고, 철저하게 출입의
공유에 쓸 수 있는 지역민이 들어올 수 있는 데와 입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공간의 개별 장치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외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래층에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주로 공유 공간이 되어져 있는 저층부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하 공간들 쪽에 지금 지하 주차장 지층 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운동실과 창고 공간들 나름대로 있고 그 다음에 1층의 공간에 올라와서 여기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역민들을 위한 뭐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되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들어간 참새박물관 같은 그런 공간들 그리고 여기가 우편 택배함들 이런 것들을 두는데 그다음에 개인실로 들어와서는 각각의 실들이 있고 지금 ABC라고 하는 EDF 두 개 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공유 부엌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세미나실, 세탁실, 여기 지금 세탁실들이 모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공간들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죄송합니다. C가 세탁실이 아니고 이게 현관인데 이 현관 공간들에 여러분 개개인들의 그 여성들의 경우에 짐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집에 다녀와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배려를 해준 아주 그 긍정적인 측면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기획들이 지금 여기 공유 부분들 지나게 된 거, 1층의 출입구에 있는 지역 개방 부분들, 그다음에 멤버십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와 맨 위층의 공간들 유료, 그래서 입주민 패키지에 해당되는 공간, 그 다음에 서재의 멤버십 공간, 창고 멤버십 공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 회비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번 하이브리드가 또 새로운 어떤 형태들로서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멤버십 라운지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재의 공간들, 개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개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ABC에서 여러분 여기 C 부분에 해당되는 현관 부분에 이와 같이 신발장만이 아니라 각각의 자기의 캐리어들, 각각의 그것을 침대의 공간에 가져다 두면 이게 집안이 좀 좁은 데에서 더 비좁은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요구들을 찾아내셨고 이것을 실제 공간에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시원으로 빼곡했던 공간들이 이렇게 여유와 삶의 집과 같은 거실과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어 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간을 계획함과 동시에 입주자와 지역민, 또 지역민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예를 들어 입주를 해서 우리 1년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우리가 두 달에 한번 반상회를 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입주 워크숍을 하기 위한 것들, 교육이죠. 그 다음에 다들 입주가 되고 나면 웰컴 파티를 하는 형태들, 그 다음에 반상회를 하는 형태들, 뭐 대청소를 하는 일들, 그래서 서로의 공유를 해 나가려고 하는 시점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간을 기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들의 주거생활 서비스들도 제3섹터에서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비영리단체 함께 협동조합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형의 유한책임회사 더함의 아파트형 공동체 사회주택, 그 다음에 녹색친구들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다 같이 주거서비스 또는 공동체 주거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썬렐 건축사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그 다음에 도시융합형 협동조합의 어번 하이브리드의 사회주택 주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간의 공동체 기획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기획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떻게 제3섹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는 제가 다 가서 직접 본 데도 있고 못 본 데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흥미롭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꼭 장애인은 아닌다면 장애인이 배려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모두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집을 공급한 주거 서비스 사례로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이 했었던 예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비영리의 어떤 그 법인의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급하고 있는 에이블 하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블, 가능한 주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뭐 노인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그런 의미의 에이블 하우스를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생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큐빅의 형태로 다양한 사람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보여져 있고,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적 약자를 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꼭 포함한 주거를 공급한다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또는 일반인, 뭐 신혼부부 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형 공동체를 공급했었던 더함의 경우에도 아동을 배려했고 장애인도 배려했고 노인도 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블하우스는 좀 더 시각을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아마 최근에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한 사례입니다. 이 에이블 하우스는 청년, 노인, 장애인, 비장애인의 일반인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안정하고 편안한 집을 짓기 위해 전체에, 집 전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건축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을 에이블 하우스라고 명명을 하고 이것을 건축하고 임대 관리 를 함으로써 생활의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이 역시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사회주택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들을 계획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어떻게 개방하고 또 그들과 어떠한 문화예술의 행사를 또 이끌어가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건가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아직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의도는 있고, 제가 알기로 계획이 완료돼서 이렇게 공간이 다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물론 골조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사는 집에 뭐 가구가 다 놓여지고 용도가 정해지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 사회주택의 주거서비스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 쪽의 공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어떤 소형 공동주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지금 뭐 화곡이라고 하는 지역도 공급을 하고 있고 도봉이라는 지역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화곡에 공급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시되어졌던 사진들이고요. 이 주택의 경우에는 지하 1층과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서 주택 12호를 지금 공급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따로 하나의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 전체적인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 조건을 가지고 역시 2년 단위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은 형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회주택이 10년 정도의 그 거주권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주거 안전성이 확보되어진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에이블 하우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입주를 하고 있는 과정들에 공급을 하면서 입주민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들은 집을 계획하고 공간을 기획하는 과정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들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도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여기는 집이 완성이 되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서류로 접수를 하면서 주택을 개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한 다음에 입주주택을 보여주고, 자격에 대한 심사나 면접심사를 다 거쳐서 여러분이 임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역시 입주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필요한 어떤 규칙이나 이것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접수를 하는 과정에 서류의 내용들을 조금 오른쪽에 거를 들여다보시면, 입주신청서, 입주지원서, 서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고,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기재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까 우리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기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나열하기도 하고, 자기가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려는지의 부분까지도 담을 수 있으면 담게 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거, 개인정보에 대한 거, 이런 서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니버설 하우징 협동조합의 에이블 하우스에 입주 모집을 하는데 유의사항이 이렇게 14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대략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5번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유니버설 하우스 하곡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회주택의 입주 대상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니까 민관협력이니까 공에서 뭔가 지원이 되고 민간에서 결합이 되어졌으니까 공공의 자원이 투입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의 시각을 갖고 있는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계속 임대주택으로 간다라는 시각이 여러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9번을 또 한번 봐주시면, 전체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 주도하에 최소 월 1회 입주자 회의 또는 공동체 모임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의 사회주택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택이라는 개념으로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 명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은 외국의 사회주택하고 다르게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입주민 간의 공동체 문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파트 문화가 되어지면서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오랫동안 이미 공동체 문화가 보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멍석을 깔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12번을 보시면, 입주자는 입주자 자치규약에 서명을 하고 입주합니다. 자치규약은 입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자치규약이라는 것을 먼저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신청을 하면서 먼저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OT 때 더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급했던 화곡에 유니버설 하우징에 우리가 에이블 하우스를 들여다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3층부터 7층까지 공급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공급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뭐 네모로 표시한 부분들은 조금 UD 플러스 세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지금 301호부터 701호까지 일부는 아무런 밑에 글이 없지만 일부는 UD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UD 플러스는 조금 더 장애 맞춤형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 또는 뭐 와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 세대, 요것을 계획해 준 것이 뭐 501호, 602호, 그 다음에 402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UD, 기본적인 UD 개념에 맞추어서 누구나 다 뭐 휠체어의 접근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이 됐을 때 신발장이나 또는 현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지지만 UD 플러스는 반드시 휠체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402호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더 현관의 크기를 넓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UD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에 현관을 1.2m 곱하기 0.9m로 계획을 했다고 하면 UD 플러스는 1.6m 곱하기 나름대로 1.1m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배려를 한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해서 실내 공간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간들의 통로폭을 1.5m 이상 확보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배려된 것들이 우리가 UD 플러스,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602호 같은 경우는 와상장애인의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서 막힘없이 어떤 그 채광이나 환기가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전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든가 또 뭔가 접이식의 어떤 그 베드들을 설치가 해서 실제 샤워를 하기에 용이하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배려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또 501호의 경우들을 보면 욕실에서의 어떤 출입문의 수막 커튼이라든가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고 있는 부분들 UD 플러스에서 조금 더 적용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UD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나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욕실에 안전손잡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관에 아까 말한 대로 접이식 의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배려가 되어 있는 형태들이고요. 뭐 채광환기 다 좋게 계획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UD 플러스가 더 배려되어진 것들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공급되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는 이러한 사진들에서 지금 왼쪽의 것들은 UD 베이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4층 공간에서 우리가 402호 공간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402호 공간에 UD 플러스로 되어진 공간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현관 부분을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에 현관을 좀 봐주시면 이 현관이 크기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말한 대로 1.6 곱하기 1.1 해서 조금 더 커지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휠체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거나 나름대로의 그 배려되어진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304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현관의 여기에 크기들에서 다소 이렇게 차이가 좀 발생되고 있는 측면들을 볼 수가 있고 공간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잘 활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여닫이 문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되어진 측면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UD 플러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층의 공간에서 UD 플러스가 적용되어진 이 500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홀수가 501호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공간을 보시면 현관의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있으면서 전체의 공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도 용이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이러한 측면들이 기본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용이성들 또는 뭐 와상 환자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6층에서의 공간들을 들여다보시면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일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침대 공간들 설치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간을 기획하면서 장애인까지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상태까지 우리가 배려되어지는 것들의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급되고 있었던 사례가 수유라는 지역에서도 역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외관의 모습은 지금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평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붕층에 옥상의 어떤 정원이나 주민들이 그 휴게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UD 베이직과 UD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장애를 갖거나 휠체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참으로 그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가 여러분이 옥상층에까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도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되고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로 옥상이 텃밭을 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배려를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텃밭들을 여기에 계획을 해줌으로써 여기에 입주민 간이 교류할 수 있고 또이 텃밭을 해주는 어떤 녹화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절감, 냉난방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까지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와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려오면 5층의 공간에 역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UD 플러스 세대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UD 플러스 세대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 공간이 되겠죠. 오른쪽에. 그럼 경사지역이 있는 분의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이 공간이 되어지는 형태인데 아주 차별화로 볼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현관이 다를 거예요. 현관의 크기가. 그래서 명확하게 휠체어를 보관하거나 여러분 둘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알 수가 있고 화장실의 접근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측면들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편하게 열려져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또 경사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더 활용을 하고 플러스의 공간들까지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세 가지의 베이직 세대와 UD 하나, 둘, 세 개의 베이직 세대와 UD 플러스 세대가 여러분이 공급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고 또 4층도 역시 UD 베이직이 세 개의 세대, 그 다음에 그 아까 5층에 있었던 거의 같은 부분에 여러분이 UD 플러스 세대가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휠체어 공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간이 어디는 1.5R, 2R, UD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원룸의 시스템으로 가거나 뭐 이러한 형태들이 나름대로의 층별의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살수 있도록 하는 소셜 믹스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 소셜 믹스가 진정하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이 복도 부분들도 여유 있게 두어서 나름대로 공용의 복도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응급처치의 공간들도 배치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UD 플러스는 뭐 아까 위에서도 봤습니다만 향에 대한 조망들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어서 집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복도에 대한 폭들이 배려된 거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 3층의 공간들도 역시 소셜 믹스의 차원에서 적용이 되어져 있고 UD 플러스의 세대가 같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세 개의 베이직 세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개의 베이직 세대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4층의 베이직하고는 조금 여러분 크기가 달라요.
4층은 여기에 여러분이 데크와 같은 발코니 공간들이 배려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공간적으로 원룸을 좀 더 넓게 배치되어진 형태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평면 계획을 한 1층의 경우에 결국 공용의 공간들을 담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에 주차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필로티 공간에 주차를 계획을 해줬고 여기에 특별하게 보조기구 승하차,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휠체어 탄 사람들이 공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이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예시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접근로에 대해서 12분의 1의 완만한 경사로가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다.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유 카페로 되어질 예정이지만 어떻게 이제 이것이 활용되고 실제 되어질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간을 기획하는 과정에는 이와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1.02제곱미터의 크기로 여러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거는 이제 장애의 휠체어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하층의 공간들에서도 역시 우리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까지 여러분 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하층의 주차 공간들에서도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시가 되고 있는 면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1600에 1450의 공간으로 충분히 장애의 터닝이나 이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자동문으로 설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커뮤니티의 공간이 계획되어진 데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천창의 공간들을 계획을 해서 햇빛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또 측면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그 민간의 단체가 공공과 협력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관리와 리모델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서울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지만 전주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집과 집이 모아지는 한국주거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러한 로고를 가지고 실제 진행한 예의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의 청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주거 서비스는 앞서 예시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들이 공급했던 사회주택이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공급이 완료되어지고 살고 있는 형태라서 제시를 해보면 1호집을 우리가 추천이라고 명칭을 불러요. 그 다음에 2호집을 청춘10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주택은 대개 집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을 주려고 하는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고 이 한국주거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이제 집수리에 대한 일들도 담당하지만 새로운 소득에 맞추어서 새로운 주거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능을 이제 조금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과 청춘101의 공간을 기획하고 그거를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모두 다 기획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까지 완료하는 시공에 공급까지 하고 생활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총 24가구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임대료 측면에서는 주변 시세의 80%로 정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호집이라고 하는 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추진된 사회주택입니다. 도시재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여기가 이제 낙후되어진 그 도심의 그 공장지대였던 곳에
추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추천마을. 그래서 추천마을에 공급되어진 사회주택이라서 추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게 된 것이고, 이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 중에 집이 헐리게 되어진 사람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그 지역에 빈 집으로 있었던 것들을 전주시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해당 지역의 지역민 주거 마련이 1차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주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노후되어진 주택을 매입을 해서 민간인 주거복지협동조합이, 한국주거복지협동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고 주민들의 삶을 터전을 만들어 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공동체 공간을 따로 만들지 못해서 마당을 활용한 어떤 주민의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날씨가 좋을 때 입주식이라든가 삼겹살 파티를 통해서 교류를 시작을 했고, 날씨가 추울 때는 주민의 공간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반상회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민의 삶들이 굉장히 일자리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형태들이 많아서 실제 반상회를 하면은 아주 자주 모든 주민이 100% 모이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하는 반상회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들에 대한 것들을 살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은 여성 안심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공급한 형태라 안심을 위한 셉테드 방식의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사업비를 연계해서 추진을 했어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넉넉치 않아서 나름대로의 이 협동조합이 또 다른 사업에 공모를 하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연동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서비스를 기획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룸으로 되어져 있던 공간들을 크게 비용적인 것이 들어 많이 소요되기가 어려워서 개조를 하는 형태로 공급을 하고, 전체 원룸 중 한 개의 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공동체 생활 규칙을 만들고 입주민들의 서로 얼굴 알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입주민의 모임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고, 입주민들의 입주식에 전체 주민이 모일 수 있고 지역민들도 함께 모이는 테이프 커팅식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옥상의 루프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회주택에 앞서서 여러분이 전주 민달팽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도 함께 와서 청년들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1호집 추천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두 채로 되어져 있는 어떤 주택인데요. 그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9세대로 지금 공급하는데, 그 중에 한 채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워낙 낡아서 외부를 사이딩 패널로 우리가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한 형태이고, 입주를 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입주식을 전주시 모두 다 지역 주민,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입주하는 주민들을 환영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또 주민들끼리 모여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이건 입주 전에 또 필요했던 어떤 모임들, 또 입주 후에 반상회를 하는 모임들, 또는 삼겹살 파티를 하는 모습들, 이거에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입주민들이 원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꽤 되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젊은 층보다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갈등 없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생활서비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웃집의 청춘 101은 아까 말한 대로의 어떤 셉티드 방식을 적용한 공간 기획도 했지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계획도 나름대로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노력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들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외부의 택배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택배함들을 바깥에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밤에 늘이 지역에 불빛이 비추어지고 지나가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고보 조명을 설치하고 CCTV까지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실들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각각의 개실들의 마감재가 타일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호실마다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에게 정말 저 집하고 내 집하고는 또는 저뭐 201호와 202호는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한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주 자치 규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은 입주민이 다 입주를 하고 나서 이들도 역시 입주자를 모집한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입주를 신청을 받고 또 입주 교육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다 집을 둘러보고. 그래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매우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자치 규약서를 스스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코디네이터가 초안을 대략적으로 뭐 항목들을 만들면 주민들끼리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논의하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들이 커뮤니티 공간의 이용에 대한 거, 청소 및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거, 외부인 출입에 대한 거, 음주나 흡연에 대한 거, 주차시설 사용이나 냉난방 사용에 대한 거,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거, 입주자 갈등 발생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미니반 상회를 하는 일들, 그래서 크게 항목들을 나열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합의를 거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꽤 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이거를 완성하고, 우리끼리 만든 거니까 서로 합의하에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반 상회를 해도 크게 이의제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니반 상회는 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 하고, 급한 일들은 우리가 단체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여러 가지의 주거비나 또는 여기 살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상담과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해주고 있고, 주택에 대한 이게 이제 오래되어진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생관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추천 같은 경우는 집이 15년 이상 되어지다 보니까 노후되어져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털어져서 서비스가 되는 일도 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들이 집에 대한 입주를 신청하게 되어질 때, 이미 다 들어와서 지금 입주는 완료되어 있지만, 빈자리가 생기면 내가 대기 신청을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양식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신청을 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희망사항이나 비희망사항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주거에 대한 어떤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들이 있는 거 간단하게 이제 신청을 해 주고, 또 입주에 대한 처음에 100% 우리가 입주를 완료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을 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알려주는 어떤 공지의 어떤 포스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활동들을 SNS를 통해서 서로 전달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춘 101이 공급되어진 사례인데, 원룸 주택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되어지겠고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발코니가 있는 거와 발코니가 없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부분이 1층에 2층, 3층에 붉은색은 개별실, 그다음에 노란색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B타입이 하나밖에 없게 되어진데, 베란다가 없는 타입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고, 공용 공간에 대한 공간들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저녁에 이제 고보 조명을 통해서 이들이 청춘을 응원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그림도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 지금 보여지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어지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하우스를 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들로부터 대학생으로부터 또 일반 신혼부부에서부터 또 일반인들, 그 다음에 뭐 노인들, 장애인들, 뭐 UD, 그 다음에 또는 도시재생에서의 모습들,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3섹터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이러한 단체나 기업들이 어떻게 주거서비스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그 제3섹터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관리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에서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들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상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다 해소하고 나면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사각지대가 조금 단계가 또 높아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3섹터가 되고 있는 이 사회주택의 입주 대상은 어떤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70%, 어디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뭐 시세의 70%, 시세의 80%, 이런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2인 경우 100% 이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고요.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건물임대부의 공급 방식이 되어져서 민관 결합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간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분이 제3섹터가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을 하고 있고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동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배치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생활 서비스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막중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청년이나 1인 가구로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제2의 가족, 협력의 가족, 연계의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미래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기에 가치를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입주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누고 공감하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은 연결망들을 통한 방식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는 집이 서비스와 여러 사람들의 연대가 되어져서 공유하는 만족도가 향상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부분들 또 공간에 대한 어떤 공유의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문제 해결들 다양하게 서비스가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섹터의 주거 서비스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한국 주거 문화의 미래가 주택을 넘어서 동네 그리고 이웃까지 펼쳐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지역에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서의 주거 서비스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들하고 연동돼서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조합들이 하나의 주거 서비스를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지만 이게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3섹터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불 가능한 가격의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여러분이 제공을 했지만 더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막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몇 년간의 일들 중에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거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출발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멀고 긴 항로를 가지고 우리의 주거 문화가 더더욱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려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법과 제도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유니버설 하우징, 그다음에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 사업이 출발해서 어떠한 항로로 가고 있는지를 마무리를 지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이러한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일부 제가 뭐 직접 촬영한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